자, 오늘 수훈 선수 김낙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먼저 승리 소감부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좀 초반부터 어제 경기와는 좀 다르게 좀 리바운드 수비적인 부분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. 좀 저희 1차전 승리로 인해서 선수들이 조금 집중력을 잃지 않았나 생각하고 2쿼터부터 들어올 때부터 다시 선수들끼리 얘기 많이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생각하면서 선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합을 한 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 그 1차전 경기는 사실은 완승에 가까웠고 오늘은 전반전 한때는 또 뒤지기도 했었던 후반의 분위기를 바꿨던 전자랜드였는데 1차전 경기 때와 비교했을 때 2차전 경기 초반에 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어떤 점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1차전 승리로 인해서 좀 1차전 이긴 팀은 93%로 올라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잃었던 것 같고 2쿼터부터 선수들이 빠르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예, 하던 대로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1쿼터 초반에 좀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갔거든요. 물론 오리온이 1차전과 틀린 거로 경기의 운영을 보여줬지만 또 하나는 그 실책이 좀 많았어요. 그런 부분은 뭐가 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? 실책이 많은 거는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잃은 게 좀 그렇지 않나. 좀 연습한 대로 저희가 어제 훈련 때 연습한 대로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. 1쿼터 때는. 그래서 수비에서 좀 1대1로 좀 많이 뚫리고 디펜스 리바운드도 좀 많이 뺏긴 게 점수가 초반에 10점 차로 좀 벌어졌던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. 그 뭐 영업 기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제 또 그 전부터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.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외곽 수비. 외곽 수비 이대성형으로부터 인한 파생되는 2대2 수비로를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고요. 네네. 또 디펜스 리바운드를 좀 뺏기지 않는 좀 포지션을 잡는 좀 그런 훈련도 했고 또 공격할 때는 저희 다섯 명이 스페이싱을 좀 잡는 그런 훈련도 했고 2대2 연습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오늘 경기를 보자면 그 초반에 좀 약간 그 상대 수비에 밀리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물론 작전 타임 때 유동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, 앞으로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본인 생각에 그 감독의 생각이 아닙니다. 본인 생각에 무엇을 보완해야지 3차전에 좋은 뭐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압박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선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상대팀이 항상 매 경기마다 앞선 공을 못 잡게 하면서 좀 프레스를 붙는데 그걸 제가 스스로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또 리딩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팀 선수들에게 움직임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좀 완벽한 카드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그 미디어데이 때 유돈 감독이 뭐 우승은 없지만 뭐 플레이오프 기록은 누구보다도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. 근데 김낙현 선수도 같이 팀에 있으면서 그런 플레이오프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풍부한 플레이오프 경험이 실제로 플레이오프 딱 돌입했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? 그렇죠.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준우승 했을 때도 그때도 네네.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플레이오프가 이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이제 좀 편안해졌고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가서는 뭘 해야 좀 더 이길 수 있을까 정규리그랑 많이 다르니까 플레이오프 때는 뭘 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. 어떤 점들이 좀 달랐나요? 정규리그는 슛을 좀 더 편하게 던지거든요. 제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집중력 있게 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. 하나하나가 슛 하나하나가 안 들어가면 그게 속공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. 또 실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. 슛 셀렉션부터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, 거죠? 슛부터 시작해서 네. 뭐 제가 공격을 할 때 뭐 상대 수비수가 많이 몰린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좀 조금씩 많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좀 다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적진에서 2승을 거두게 되면서 홈팬들 앞에서 4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. 홈팬 기다리고 있을 홈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되게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3차전 인천에서 한 번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있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그 3차전에 아주 재밌는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까지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김낙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